예, 오늘 남친 땅굴 탐사대에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분을 오늘 모셔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예비역 중령으로서 중앙정보부에서도 일을 하셨던 우리 김철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우선 우리 자신의 그 프로필부터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 한번 소개를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습니다. 1928년생이니까 지금 금년에 95세입니다. 95세요? 예. 아우. 그런데도 정정하시네요. 예.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아까 그 점심 드실 때도 보니까 그 고기도 예, 드시고 예. 하는 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예. 볼 수 있는데. 예.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군에 있을 때 1961년 예, 중앙정보부 창설할 때 창설 멤버로 중앙정보부에 갔습니다. 창설 멤버시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년 한 25년 가량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현역으로 중령으로 한 20년 근무하고 그리고 한 5년은 부의사관으로 예편 예, 일반 공무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5년 동안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 예비역 중령이라고 그러는데 중령으로 계실 때부터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로서 그렇죠. 20년을 20년 근무하고 중앙정보부에서 예, 그래 그때는 또 전역을 하고 제대를 하시고 현역을 그제 그만두고 제대하고 예, 전역을 하시고도 예, 계속해서 부의사관으로 일반 공무원으로 한 5년 동안 더 근무했습니다. 조합 한 25년을 예, 예. 예, 관여를 하신 거예요. 예, 해외 사이드, 해외 정보에 대한 일을 갖다가 맡아서 했죠. 당시 그 20년 동안은? 예. 그리고 부의사관으로 계실 때는? 예, 그냥 계속해서 일을 봤습니다. 같은 예, 그래서 해외 파트요? 예, 그동안 중앙정보부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나 하면은 중앙정보학교 교무과장으로 한 3년 일을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일본 팀장, 일본 팀장으로 또 좀 한 1년 근무하고 일본 과장, 그 다음에 대북 과장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오간에 예, 그거 외에 또 뭐 어떤 그 일을 하셨습니까? 일본에도 한 동경 일본 대사관에서 한 4년,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한 5년 용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땅굴 분야에서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알려오시는 역할도 하신 것 같고 아직까지도 땅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수십 년 동안 아마 이 땅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예, 언제부터 이 땅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예. 1990년도에 제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근무를 마치고서 아시아 태평양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땅굴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90년도 어느 날 정지용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땅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어느 분야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기무사령부, 기무사 보아 대북 공작과 요원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그 남침 땅굴에 대해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우연히 이제 땅굴에 대한 걸 알게 돼가지고 가서 자세한 걸 알아보니까 틀림없다. 이거 나라가 이거 지금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 그냥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제 한 1년이면은 연금에 해당자인데 그걸 무릅쓰고 그만두고 순전히 땅굴에 대해만 전념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땅굴에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북한의 남쪽 땅굴이 지금 전방에 뭐 몇 군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서울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파트를 팔고 또 자기 승용차도 팔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시출을 많이 해서 땅을 둘러가지고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땅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굴 북한의 땅굴이 서울까지 들어왔더니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제가 땅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 나름대로 또 알아보고 또 정지영 씨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디 그랬어요. 예, 그러면 90년 무렵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에 예, 예. 그렇게 된 건데 예, 33년 전에 땅굴에 대한 걸 알고 정지영 씨와 조정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땅굴에 대한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지영씨가 이제 애를 많이 썼는데 그 후에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던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줄곧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33년 동안 예, 지금은 뭐 미국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으로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미국 간 지는 한 17년가량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저희 가정 형편성 부득이해서 제가 이민을 갔습니다. 아, 예. 이민을 가서도 예, 남진 땅굴에 대한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하루도 남진 땅굴을 잊어본 적이 없고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가지고 몇 달씩 유하면서 저 나름대로 남진 땅굴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33년 동안 이 땅굴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민간 탐사대라든지 여러 사람들하고 또 접촉을 하기도 했을 거고 또 교류도 했을 터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언론이나 매스컴 그다음에 뭐 이런 유튜브 채널에 그 모습이 노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저희 남치상물 탐사대를 통해서 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가만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남진 땅굴에 대한 일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중당국인 국방당국에서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당국에서 하는 말은 단거리 땅굴은 있지만 장거리 땅굴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땅굴을 파게 되면은 많은 버럭이 나오는데 그 버럭 처리를 도저히 북한이 할 수 없을 거다. 또 하나는 땅도 깊이이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할 것이다. 그 공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다. 또 하나는 물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물 처리를 어떻게 하냐 못한다. 이 세 가지를 북한이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장거리 땅굴은 팔 수가 없다. 임진강 이나면은 결단코 남진 땅굴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공개방송 공개적으로 그네들이 크게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 다 헛소리고 국방당국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일 났다. 국방당국에 제대로 남진단골에 대한 진상을 알 것 같으면은 안심할 수가 있는데, 이네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북한의 난진단골이 제가 15년 전만 해도, 부산까지 단골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방에서부터 이렇게 수십 가래로, 북한의 난진단골이 부산, 포항, 뭐, 울산, 뭐, 창원, 진해까지 쭉 내려가 있는데, 아니, 임진강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들어서는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빨리 국민들한테 이걸 제대로 알리고, 국방당국에서도 이걸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이네들이 아무리 국방당국에 보고를 해도 이네들이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때 당시 제가 알고 나서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마다 이걸 이 사실을 갖다 보고했는데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고할 것 같으면 국방당국에서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저한테 회신이 오는데, 당신의 그 애국 충정은 아주 가상하지만은 이 남침 땅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당국을 믿고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하는 그런 요지에 회신이 오곤 합니다. 그러고서 난 그 외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더라도 이걸 안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2, 3년에 한 번씩 또 한국에 와서 몇 달 있으면도 남침 땅굴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또 같이 협력해서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이 다오징 기법에 능숙한 기술자를 데리고 한 4개월 동안 전방에서 저 남쪽 부산까지 이렇게 각처를 전국적으로 탐사를 해본 결과, 그때 이미 우리 전방은 물론 지금 미군 기지가 있는 오산, 평택, 이 군산, 대구를 비롯해서 다 내려간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5년 지난해에 와서 한 8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전방으로부터 부산까지 샅샅이 그 다우징 탐사를 해서 탐사를 했습니다. 한 5개월 동안 탐사를 했는데, 그때 처음에 탐사한 것과 별 큰 차이 없이 땅굴이 전방은 물론 저 남쪽까지, 남쪽 끝까지 그 침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35개의 남침 땅굴이 지금 남쪽으로 다 우리 한국 남단까지 내려간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걱정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국회에서 이걸 제대로 알고 대처할 것 같으면은 안심인데, 그네들이 지금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처도 안 하고 땅굴이 없다고 하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상해서 땅굴 신고를 하면 땅굴이 아니다 부인하고 떡을 감추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이랬다는 건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도리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는데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좀 내려고 그러면 또 신문사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신문사에서는 한번 써오라고 해서 제가 한 12장 정도 되는 보고서를 갖다 갖다 주면은 읽어보고는
이건 우리는 우리 신문사에서는 이건 낼수 없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신문사의 밥줄이 끊어지니까 안 돼요.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또 국방부하고 또 이렇게 사이가 또 나빠지고 하니까 또 우리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더구나 호남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게 그대로 순순히 넘기지 않고 자기네 이 신문 안 본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막 국민으로서 이 땅굴 문제는 참 널리 알려야겠지만 해도 우리 신문사로서는 그거는 우리가 그 위급한 것은 알겠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밑었던 그 신문사에서도 신문을 낼 수가 없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부탁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북한의 특수전부대 20만 명이 땅굴 속으로 들어와서 저 남단까지 쭉 내려가가지고 지금 전에들은 묘언동 단위로 그 담당 지역을 할당해가지고 이제 일시에 돌출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부대를 갖다가 기습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조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 자체를 아직도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만일 저들이 기습남침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거 하루 이틀이면 이 나라가 점령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전부대 20만 명이 한꺼번에 돌출해가지고 이렇게 그 담당 지역을 갖다 이렇게 기습한다고 하면은 한두 시간이면은 점령할 수가 있다고요. 국토의 한 80%가 그냥 한두 시간에 그냥 점령당할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은 다행히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을 못하고 있지만은 미군 자체에 어떠한 변동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데 대만 문제로 말이죠.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할 때에는 미국과 일본이 합세해서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싸울 텐데 만일 미중 전쟁이 난다고 할것 같으면 북한 남침은 100%입니다. 중공이 대만을 공격함과 동시에 북한은 남침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100% 틀림없이 같은 시간에 남침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해들은 가까운 사이고 전해들의 이해가 일치합니다. 중국이 만일 대만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남침한다고 할것 같으면 중국에 크게 유리하고 또 북한은 이때에 남침하면 미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조가 통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보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북한을 좀 알기 때문에 북한의 그 의도를 제가 알고 있고 여러 또 국민들께서도 그 북한의 야욕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국민들께서는 이 남침이라고 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계세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진당골을 파내려올 때에 집안 안방에서 또는 마당에서 베레벨 소리가 나서 국방당국에 이제 보고할 것 같으면 그건 남진당골이 아니다 헛소리다 자연입니다. 이래서 이제 얼버무렸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긴가민가 하고서 남진당골에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국방당국에 이거 우리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우리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와 보세요. 하는 그때 이미 남당국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수십 미터 땅 속에서
갱차 지나간 소리가 나고, 또 폭파 소리가 나고, 또, 사람 목소리가 납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남진 단골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신고했다면 그때 이미 국민 여러분의 집에 가까이에 남진 단골이 들어온 게 100%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땅굴의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너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공개 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루빨리 한시바삐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국방부가 제대로 판단 못하면 국민들이 항의를 해서 국민들의 압력으로 국방부가 제대로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든지 이걸 국민들한테 빨리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심을 해왔는데 오늘 다행히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행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많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애써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거 참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자리구나 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네. 아까 그 벌써 한 15년 전쯤에 예, 그 부산까지 네. 예, 한번 그 다우징 탐사로 땅굴이 내려간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근자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한번 뭐 이쪽 일대를 네.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 일각에서는 네. 그 다우징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 저기 다우징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가지고 계신가 보죠?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 다우징은 100% 남침 탐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제가 15년 전에 4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또 이번에 와서 작년에 5개월 동안 전국을 누리면서 이렇게 탐사한 결과 제가 제 눈으로 실제로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100% 틀림없다. 우리가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을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의 몸에 있는 그 병을 찾아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똑같이 땅속에 그 남침 땅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우징 탐사입니다.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다우징 탐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많이 땅굴을 찾았어요. 이 다우징 탐사는 틀림없이 남침 땅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틀림없이 남침 땅굴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방에서 몇 군데서 남침 땅굴을 졸개해서 국민들한테 알렸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몇 년 전에 SBS에서 땅굴에 대한 그 공개 방송을 한 것을 보셨죠. 그러한 땅굴을 찾은 자리를 우리가 가서 이렇게 다우징 탐사하면 틀림없이 땅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그러한 것 이미 찾은 땅굴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 100%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국민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서 저 후방에 있는 충청도, 경상도 사는 분들도 그러한 그 땅굴의 소리를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당국의 경찰당국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하면은 그네들이 혹시 나오거나 또는 뭐 나오지 않더라도 그건 땅굴이 아니야. 그건 이거 염려 마세요. 이렇게 다 부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들은 소리, 그
폭파 소리, 다우징 저기 저 경찰 지나가는 소리, 또 사람 목소리, 그 100% 틀림없는 땅굴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떻게 땅속 깊이에서 그러한 인공적인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 땅굴은 아주 심각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안보당국에 이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땅굴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과연 이 재래식 그 방법으로 지금 뭐 핵무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고도의 어떤 또 무기들이 또 이렇게 그 개발돼 있고 그러는데 무슨 땅굴로 무슨 원시 시대냐 이제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거는 이미 과거에 예. 그렇게 통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 땅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핵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남침 땅굴이에요. 남침 땅굴은 기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지역을 이렇게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겠기 때문에 이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기습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20만 명 특수전부대가 쭉 한 10일 전에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맡은 지역에 이렇게 쭉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시간에 지상으로 돌출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을 갖다가 공격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경계를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아니, 땅굴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아니, 특수본부대가 나와서 재밤 중에 새벽 한 서너 지경이라든가, 이때 기습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막지 못합니다. 막으려면은 이 땅굴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용지물로 시키죠. 그걸 없애버려야, 땅굴을 없애버려야 안심할 수가 있지. 그 땅굴이 그냥 있는데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지요. 그 땅굴을 통해서 특수본부대가 나와서 기습을 하기 때문에 기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할 일은 땅굴을 찾아서 땅굴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핵무기는 손바닥만 한국에서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더구나 심지어는 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다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쓰면은 그 피해를 자기네들도 입을 것이고 또 북한 김정은은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머지않아서 남침에서 조가 통일할 텐데 왜 그 뭐 핵무기 써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국토를 또 황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나라에선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고. 다만 이거 이럴 때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제 생각은 북한이 이제 기습을 할 때 말입니다. 20만 특수전부대가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맡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돌출해서 나와 가지고 자기가 맡은 지역을 기습해서 점령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할 때 김정은이가 미군 또는 미국 사람을 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인질로 해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말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말할 때는 이미 돌출해서 점령할 그때지요. 그때 그 시간에 미국을 향해서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대항한다고 할것 같으면, 인질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백 명들을 인질로 잡았는데, 이 인질들을 다 살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대항하면은, 우리가 그 ICBM을, 대륙간 탄도탄을 워싱턴을 향해서, 뉴욕을 향해서 발사할 거야. 어쩔래? 만약 당신들이 대항하지 않고 우리 일에 협력하면, 우리가 이 ICBM을, 대륙간 탄도탄을 없앨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미국이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탄인데, 왜냐하면요, 요즘 대륙간 탄도탄은 한번 발사하면 이것이 한 군데만이 아니라 몇 군데 그냥 탄도탄이 도착해가지고서 한 번에 뉴욕, 워싱턴, 뭐, LA 뭐 이렇게 몇 군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러한 ICBM인데, 미국이 제일 좀 그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말이죠. 김정은이가 그렇게 나왔을 때에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몇 군데가 파괴될 것을 무릅쓰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기네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폐허로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동맹이라 하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일 미국이 대항해서 싸운다 하면은 그때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향해서.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도 않기 위해서라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남침 땅굴을 전부 다 찾아서 없애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한국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그 가능성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침 땅굴을 찾아서 그걸 없애는 일이에요. 남침 땅굴은 지금 우리 민간 탐사들이 다 찾았어요. 다 찾아있다고요. 맘만 먹으면, 그것도 뭐, 단시 이래. 뭐, 며칠, 일주일도 안 걸리죠. 다 없을 수가 있다고요. 네. 지금, 우리 남침용 땅굴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져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네. 그 하마스 땅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땅굴을 굴착을 한것 같은데 지금 하마스 땅굴을 북한이 관여해서 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나요?